아내분들도 이런 기쁨들 아마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네. 저희 남편이나 이제 저 죄송한데 누구신데 갑자기 또. 근데 아니 TV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여기서 홍일점은 나였는데 예, 예. 갑자기 홍일점이 한 명 더 생겼어요. 누구? 진짜 누구시죠? 악역 전문이에요. 누구세요? 네 일단 네. 뭐 2000년대 발라드 여왕 아닙니까? 그 예. 예. 있어. 네. 혹시 그 2010년 이후로 결혼과 함께 육아를 함께 떠나신 예, 예. 다시 돌아오신 예. 그분? 예예예. 예, 예. 박수 한번 드리죠. 저 사실 친구거든요. 친구인데요 저희가 예. 7년 만에 만났어요. 네. 아, 오랜만에 만난 거 있어. 결혼과 네. 동시에 그죠. 유리 씨가 결혼하려고 아, 할 때 제가 입덧 최고봉이었을 때요. 하루에 10번씩 아. 토하고 피까지 토하고 있을 때. 그래 수영아 넌 못 오겠다. 맞아 그랬었어요. 네. 이 얘기는 진짜 공감 가는 얘기 같아요. 동창들을 못 만나잖아요 거의 결혼 이후로. 맞아, 그럼요. 거의 이제 자기 삶이 사라지기 맞아, 때문에. 맞아 맞아. 그래요? 근데 이유리 씨가 결혼 전 되게 얌전했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되게 여성스러운데 맞아요. 지금 굉장히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엑스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커플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빠가 재미있으신 분이니까 편하게 대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뭐라 그러는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여자가 어머머머. 진짜? 그랬는데 지금은 아내한테 너무 깨갱이 아, 예. 정말 한수민 씨는 정말 노벨 평화상을 네. 받으셨어요. 아, 한수민 씨 사람 하나 만드셨네요. 최고다. 중간에 결혼하고 지금 아이들 나이가 7살이에요. 와, 이제 7살이면 지난 밤에도 이제 매일 밤에 저희가 이제 성경을 조금 읽고 서로 각자의 죄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무겁네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크니까 지죄를 봐야 되는데 제죄를 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 뭘지. 내가 네가 맨날 포켓몬 카드를 사지 않았냐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엄마야. 이렇게 얘기해? 아빠는 회사 가고 자기는 유치원에 하루 종일 있는데 엄마는 집에서 계속 놀고 있지 않냐? 집에서 쉰다? 네. 그래서 아, 이런 감정으로 발라드리면 첫 듣고 울지. 네. 아, 울프네, 정말. 그래. 제가 듣기로는 수영 씨가 굉장히 싱글와이프 나오고 싶었다고. 싱글와이프 방송 되고 제 마음을 가장 흔든 건 사실 이천희 씨의 그 비닐팩에 짐 싸기 아~ 뭐 입으로 이렇게 빨아들일 때 흡입이 확 되면서 그러니까